Nice Game TV.자,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8강 A조 승자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이트 최준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 네. 앞에 있는 남자 때문이죠. 그렇죠. 네. 전 시즌 3위입니다만은. 네. 그보다 위에 있는 바로 그분. 무릎 배재민 선수가. 네. 승자전에서 맞붙을 상대예요. 세이트 선수가 지난 시즌1 때 이제 4강 경기에서 무릎 선수한테 그런 명경기를 펼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악수하자 그랬대요. 무슨 만화처럼. 어. 네, 무릎 선수가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회는 많이 만나봤는데 악수하자고 한 적은 처음이다. 그 정도로 여운이 남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오늘 물론 사실 4강 가도 또 만날 수가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오늘 좀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김보현 선수와 손보범 선수가 특히나 손보범 선수가 워낙에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그냥 특급열차 타고 가겠다. 요 느낌입니다. 자, 이를 상대할 선수 바로 방금 전 경기에서. 네. 패패 승승승을 보여줬던 무릎 배재민 선수입니다. 전신은 우승자예요. 아니 근데 또 룰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3세트니까 이상하게 패패 승승이나 2세트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사실 룰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캐릭터를 계속 바꾸는 것도 그만큼 캐릭폭이 넓기 때문에 그것도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캐릭폭이 많은 거는 경쟁력인데 그게 철권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꿀 수 있으면 너도 바꾸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철권이랑 캐릭이 한 캐릭을 마스터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캐릭이랑 비교하면 보통 캐릭의 기술은 뭐 많아봤자 10개지만 철권은 보통 이제 한 캐릭의 기술이 이제 한 70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딜레이 캐치 같은 것들을 다 외우고 움직임, 딜캐, 우리 상황별 콤보 이런 것들을 다 외우면 사실 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한 캐릭을 그래도 그나마 기술까지 아는데. 백수 개념으로 한 달.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세 달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기술 한 20가지 정도 쓴다고 보더라도, 또 조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무릎 배재민 선수 얼마나 돈을 쏟아부은 건지. 그러니까 사실 철권의 단점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지만 대회 때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너무 고품격 게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라이트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폴 이런 캐릭터는 처음에 하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할 게 없다고 느끼고. 기술이 들어가면 쉽지 않은 캐릭이에요. 네. 자, 일단 승자전이다.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선수는. 네. 바로 4강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와, 브루스 듣고 나왔어요. 브루스예요. 아니, 왜냐면 이 브루스가 한 5개월 전이긴 합니다만 브루스 등장 들고 나와서 진 적이 있어요. 브루스 들고 나와서 최준 선수한테 진 적이 있어요. 세인트 선수한테. 무릎 선수가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지. 그래도 브라이언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매번 무한맵이에요. 네. 자, 아유, 이거는 패턴 걸었는데. 아, 그러니까 카운터로 되게 싫어가지고. 네, 패턴 걸었는데 저 너무 상위 개념이라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상위 개념을 펼쳤다는 거. 자, 잠시 공발. 네. 자, 잠발. 아우, 서로. 아, 날라치기. 이 잡고 확정사요. 어, 줘야 돼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군수까지 한 마무리되나요? 아니, 안 되죠. 네. 바꿔준 타이밍. 아, 바꿨어요. 아, 이건 아니죠. 근데 안 바꿨어요. 네. 진을 질러본 거죠? 근데 안 맞았어요. 네. 근데도 또 안 맞았어요. 아, 네. 근데 세이트 선수는 솔직히 저 정도 에너지면 뭐 배지민 이기기 좀 힘드니까 일단 이번 판은 되면 네. 되는 거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지는 거고. 약간 구루. 그런 급이 아니다. 뭐 네.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세이트 선수 좀 안 해야 될 행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하죠? 왜? 무릎 선수도 네? 한 번씩 싸우고요. 브루스 너무 오랜만에 했거든요. 자, 또 아까 전에 보신 거와 같이 밥이 계속해서 어우 좀 할게 좋고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브루스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어우 뭐 엄청난 파괴력 뭐 사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브루스를 제대로 잘 다루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속화 콤보 들어가고요. 자, 바닥 두고 바뀌겠죠.
때리지 않아요. 네, 아예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 아예 지금은 때릴 생각 없는 거예요. 자, 뒤로 빠지고 에너퍼 짬발 줬습니다. 에너퍼 아우 왜 움직임을? 어! 야, 여기서 이게 들어가네요. 아~ 마무리되죠. 네. 2대 0까지 몰아붙이는 무릎배재민. 네. 이제 브루스를 이제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랄까요?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랑 할 때와 이제 못하는 선수들이랑 할 때 개념이 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짜네요. 예. 네. 자, 효율적으로 하고 있죠. 김건 선수랑 할 때 김건 선수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세이크 선수를 생각하지 않고 내 공격을 할 생각만 너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끊어지고. 아, 이거 맞아. 아우, 초콩 안 나가. 아, 이거 사라. 커뮤니케이션이죠. 오, 들어왔어요. 맞았어요.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최진우. 자, 이건 힘들어졌어요. 벽이 있어야지 역전이 가능한 세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글쎄요, 많이 향상이 됐을지. 어, 난 네, 습관 좋습니다. 맞지 않고요. 하단할 리가 없다고 지금 생각했는지 아예 지금 스탠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요. 제 선수들이 보통 하단이 맞아서 죽을 에너지가 아니면 또 앉지 않거든요. 아, 잘 끌었어요. 단독으로 때립니다. 자, 빠지고요. 어퍼. 와, 배지민 이거 지금 시간으로 끝낼 생각이에요. 시간으로 끝낼 생각인 거를 상대방이 늦게 때쯤에 내가 한 대 때려서 끝내겠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잘 막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아 이게 들어가네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4초 남았으면 내가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건 딱 와야 되거든. 아,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덫을 깔아놓고 네. 덫을 밝게 만드는. 자, 이렇게 3대 0입니다. 1세트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잔잔하긴 했는데 운영의 묘가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끝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유가 흘리기를 하고 원래 추가 확정타가 있는데 추가 확정타를 맞게 되면 잽으로 맞게 되면 이제 잡기 이지 선다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인조도 그게 싫으니까 잡기를 해서 파이를 할 줄 알고 뒤로 기다리고 있다 어퍼를 때리려고 했는데 배지민 선수가 잽을 하게 되면은 카운터가 걸리니까 잡기로 파이를 하려고 잡기를 했는데 그렇죠. 세인조 선수가 횡이동을 해갖고 잡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잡기가 배지민 선수한테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에너지가 이상 반 이상 달아가지고 예,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1세트는 일단 무릎 배지민 선수가 비교적 쉽게 가져갔다고 보면 되겠죠. 내용적으로 네. 봤을 때도. 하지만 세인트 선수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선수라는 거 분명히 무릎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 네. 세인트 선수 벽이 일단 나와줘야 되고요. 세인트 선수가 지금 밥으로 사실 브루스를 이제 상대해야 되는데 아까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아까 김부현 선수는 하이킥 안 썼거든요. 브루스 선수는 지금 끊으려고 하는 느낌의 하이킥 바로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잽으로 계속 무리하게 들어온다. 11프레임과 12프레임 근데 13과 14 허용되는 선에서 하이킥이 12프레임으로 빠르거든요. 그렇죠. 12에서 12 사이에 들어가는 하이킥이기 때문에 지금 코브라스도 넣어준다면 콤보 넣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갑니다. 네.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야 돼요. 장수 밀치기 기아 자 올라갔어요. 좋아요. 수원장 네, 반시계로 약간 퉁덩 코브 잘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스타트 좋았군요. 아, 이거는 지금 바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자, 와, 하다 흘렸어요. 네, 흘려도 솔직히 저기서는 좋은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바지 똑같은 분에 대해서 하나요? 그렇죠. 똑같이 커플로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지는 쪽이 네. 바꿔야 봐야 돼요. 둘 다 오니치카타 이거 둘이 사귀나요? 창피하죠 이러면. 아, 위험한데? 어. 머리 색깔이 똑같은 네. 거 빨간색 어우 긁어주고 갑니다. 데뷔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데뷔지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데뷔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어! 이걸 맞았어요? 나올 수 있죠.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오게 하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자, 일단은 1라운드 가져가면서 분위기 가장 깨하고 있는 세이트 최진우. 네. 하나 긁어주고요. 아, 저렇게? 과감했어요. 네. 자, 안 되고. 네. 쉽지 않은 콤보 날려주고요. 콤보가 안 맞죠? 이거 예상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밥잽 좋아요. 아 3스타 1타 좋고요. 아 물론 배지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밖에 안 해 서로. 네, 하고 가끔 나쁜 거 하면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우승하고 삽입니까. 네, 가끔 이제 나쁜 것들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기려고 욕심내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나쁜 짓 했죠. 부스한테 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요? 부스한테 네. 부스한테 도망다녀야 됩니다. 가지고 네. 커플로 커플끼리 만났습니다. 커플끼리 남자가 간륜인 것 같네요. 머리가 커요. 어우. 하단 요즘 여자가 머리 네. 큰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진마기타 내려찍기 하단 절판한다. 측면 콤보 들어가나요 마우스까지.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애매한데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꿨지? 왜?
아니 왜 들어와. 아 지금 하나 정지됐는 줄 알았어요. 2대0입니다 이거 서로 주고받고 장난 아닌데요. 네. 자 2라운드 들어갑니다. 빨리 해. 좋아요. 하단 1타 간식이 피하고 1타 이 새끼 1타 변제 좋아요. 변제 좋아요. 변제 좋아요. 다 2타 보유한 기술들인데 안 쓰는 겁니다. 2타를 쓰면 막히니까. 그렇죠. 네. 저도 3타 보유한 기술인데 2타만. 아 이게 이거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짧게 때려야 돼요. 머리 부분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날립니다. 어려운 콤보. 네. 오. 오. 티속하면 안 맞으면 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보통의 이제 보통의 개념은 티속합니다. 그렇죠. 하단. 자 거의 그리고, 왔거든요. 왔다. 왔어요. 뒤잡고. 자 콤보 무리해도 되는데 무리하려다 망했네요. 네.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확실히 힘들어요. 네, 이거는 뭐 나라가 네 번에 뭐 그렇죠. 찔러주고 네. 아, 네. 오, 네, 3대요. 네, 3대형 3대요. 근데 승자가 달라요. 네. 이야. 지금 잘한 거는 아까 전에 그 안 바꾸는 그 타이밍이랑 배재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긁히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초풍을 한번 뿌릴 법도 한데 골 뿌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3대 0 3대 0 스코어인데 한쪽은 무릎 배재민 선수가 승리했고요. 네. 한쪽은 세인트 최진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3세트를 가져가는 쪽이 네.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임할 수가 있어요. 브루스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브루스 캐릭 안 바꿀 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캐릭을 바꿀 수 있는 건 사실 선제권은 이제 최후의 이제 선택권은 브루스 선수한테 사실 있다고 봐야 되죠. 세인트 선수 저기서 정말 바꾸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픽이고요. 갑니다. 자 무한맵인가요? 아 김현진 선수가 생각이 나네요. 무한맵은 김현진 선수가 생각이 무한맵이에요. 학교 지금 없습니다. 무릎 선수 같은 경우는 무한맵에서 승률이 좋아요. 사실 무릎 선수 과거에는 이제 병맵에서 승률이 좋았다가 이제 예전에 대회 룰은 이제 맵을 고를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을 상대하는 배진 선수 때 도발제 턱볼 맞으면 안 되니까 무한맵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한맵 승률이 올라가게 되는. 또 뭘 해도 네. 어쨌든 승률은 좋아요. 무릎 배진이니까. 네. 자 나라 끊어주고 네. 아 이거 힘들어지죠. 동발 하다 막아주고 네. 자 기차 안 맞고요. 배치기 안 맞고요. 밀치기 안 맞고요. 이러면 답이 나와요. 다 안 맞았으니까. 그렇죠. 네. 나왔던 브루스 밑에도 막아줬어요. 답도 안 맞으면 다음 라운드 가야 되죠. 맞았어요. 자 맞으면 근데 이런 거 맞으면 안 되고 요런 거 요런 거 근데 지금 날라차기 하다가 계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계속 횡이동으로 세인트 선수가 예상이 잘 피해요. 오! 아! 실수했어요. 결정적인 실수. 끝낼 수 있을 만한 체력인데. 네, 그렇죠. 나 자기 조풍. 어! 두 번 들어갔어요. 아, 이거 끝나네요. 아, 라운드 되고 배재민 1라운드 가져갑니다. 아, 세인트 선수 지금 배치계 독수리 잡기 이후에 철권한타 콤보 이후 때렸으면. 근데 간유가 콤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캐릭이에요. 아, 이거 무리했죠. 무리의 대가는 너무나 뼈 아픕니다. 무조건 바꿔야 돼요. 한때 때릴 마음 없어요. 그냥 네, 가지 가라. 예, 예, 그냥. 폐잔병이었죠 지금은 간유가. 오 카운터로 들어갔습니다. 촙 잽 좋고요. 나락 좋아요. 촙 아이 어 양잡 이거 좋죠. 안 끝나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패턴 걸 것 같긴 한데요. 자 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잘 걸었어요. 여기서 두 번 날리고 이 다음. 근데 에너지는 이 정도라도 밥이 두 번 이상 긁지 않으면 경기 또 모릅니다. 한 대 더 때렸으면 그렇죠. 한 대 더 많이 위여. 이걸 맞으면 안 되는데 공부 어려운데요. 아 간유가 해결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자 이러면 어차피 한 방이에요. 네. 서로 한 방 어차피 한 방. 잡기 불고요. 불고 저 안정하고 불러버리고 자 들어올리는 척하고 아 이걸 들어가네요. 저 무릎 빼재미 2대 0까지 아 없애야 돼 이동. 아 진짜 저기서 팽초가 팽초 정말 네. 나이스죠. 무릎 빼지는 네. 선수 잡기 들어가고요. 자 세인트 좋습니다. 근데 세인트는 횡시에서 초풍을 꼭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간유의 저게 쉽지 않아요. 간유의 딜레마예요.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네. 생각한 캐릭이니까. 그렇죠. 저 서로 견제 계속 같은 거 자 땅만 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 아! 눌렀더라면 어! 이거를! 야 예상했어요. 자 브루스 네. 흐름 탔어요. 우리 무릎 무릎 오! 어프 좋습니다. 이번에는 왔죠? 근데 세인트 선수가 잘한 아유 콤보 어 그래도 네
자, 두 번. 닭기 들어가면 안 된다. 키마구리. 자, 그래도 기사회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인트 선수가 잘하는 건 그래도 질 것 같을 때 역전승 잘하는 선수가 또 세인트 선수거든요. 자, 그건 맞으면 안 되는데요. 자, 하단. 네, 하단. 나쁘지 않죠. 괜찮지? 날라차기. 네. 빠지고요. 나살. 촉 좋고요. 3스타 맞고 2집 좋고요. 어퍼.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요. 좋은 거. 3박자로. 좋습니다. 아. 그럼 한번 끌어주고. 어우. 크로스. 오, 이건 네,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야, 서로. 네. 티스카. 원투. 원 하단. 와, 이거 좋네요. 패턴 좋고요. 네. 3타. 4타까지. 질렀어요. 네, 맞습니다. 지는 게 정확하고요. 중단. 하단. 이러다가 한 번 이리 또 가나요? 잡기 풀고요. 자리 바꿔주고. 티스카는 척하면서 바꿨는데 걸렸어요. 이거 걸렸죠? 이번에 걸렸어요. 자, 콤보. 콤보 실수 계속하니까 택할 때리고 초프! 안 나왔어요. 초프 이제 들어가네요. 와, 베지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고 세인트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나도 실수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작게 들어갔어요. 예. 레이지 모드로 쓴대. 몰라요 이름 몰라요. 자, 원투. 시간이 오, 4 5 2 2 5 아, 이건 막아도 2대 2 2대가 또 왔어요. 5라운드 또 가네요. 아, 정말. 네. 자, 하단. 중단. 도발 들어가고 멈추고. 하단. 잡기. 좋아요. 빠지고. 하단 들어왔어요. 둘. 아! 시간 실수. 또 잡기. 풀고. 하단. 중단. 자, 여기까지. 더 이상은. 하단. 더 이상 하다가 붙입니다. 세이드. 하단. 하단. 중단. 체력. 작게. 들어왔어요. 세이드. 빼빼수수수. 역전 잘한 선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러면 2대1입니다. 2대1이에요. 아, 무릎 찾기 못 풀고요. 와, 세인트가 초반 1세트를 좀 무기력하게 내준 이후에 2세트, 네. 3세트 내리가져가면서. 근데 사실 지금, 그니까, 브루스를 원래 밥으로 잘 잡았는데, 아, 지금은, 네, 좀, 잡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가 패턴으로. 네. 네. 오늘 브루스는 뭐, 두 번째 매치도 그렇고, 네. 이번 매치도 그렇고, 쉬운 경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 시즌 우승자라고 해서, 뭐, 4강 결승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리그가 아닙니다. 워낙 상대들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네. 자, 뭔가 생각이 잠겨있는. 과연 이번에도 브루스를 꺼내들런지 아니면 네. 뭔가 다른 캐릭을 한 번 더 보여줄지. 다시 한 번. 네, 브루스 하단 지금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아, 비겔 나옵니다. 비겔 나와요. 다시 악마를. 과연 이거 김부현 선수에게 통했거든요. 네. 그 세인트에게 통할지. 네. 아, 그러니까 손병문 선수한테 통했죠. 아, 손병문 선수군요. 죄송합니다. 김부현 선수. 가만히 있던 김부현 선수가 격파당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악마 소환됐어요. 네. 근데 밥은 좀 반항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가죠. 아, 화려한 맵에서. 네. 도쿄 아레나. 오프닝 맵이죠? 멋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좋아하는 선수도 많고요. 세 선수 지금. 거의 네, 뭔가 노리고 있어요. 네, 심지어는. 네. 아, 네. 우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좋지 않았어요. 네. 하단.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하단. 아, 네. 잡기 들어가고요. 네. 자, 바꿔줍니다. 아, 지금은 이제 밥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자. 좋고요. 잡기 풀고요. 네. 공발 잡기 풀고요. 배시부죠? 아, 배치 제대로 배치 들어갔어요. 네. 오, 가격해요. 타이밍 안 주겠다. 네. 미겔한테 그죠? 미겔 제 타이밍을 안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망했네요. 콤보 한 바닥 들어갑니다. 나살 문 하나. 오, 실수. 실수가 패턴 우승아. 아, 이거를 마무리하네요. 네. 1라운드 가져가는 베제미 미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네. 자, 어! 좋습니다. 벽까지는 가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벽 금방까지는 갈 수 있겠지. 아, 안 가네요. 더 밀어붙여야 돼요. 하지만 통발로 빠져나오면서 네. 끊어주고 바꿔줍니다. 와, 끝났어요. 둘, 마무리. 야, 서준이 맞거니. 와, 지금 원잽을 아, 예, 원잽을 때렸어요. 남자다시오라는 원령 비싸대기라 그러는데 선수들끼리는. 자, 바로 미글로 바꿔주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자, 잘 맞고요. 하단, 중단, 하단, 막아주면서. 이건 이득이에요. 잡기, 풀고, 하단,
땡땡이 주거니 맞고요. 큰 거 맞았어요. 맞으면 안 되는 기술 맞았어요. 자, 다음은 벽까지. 네. 네, 데빌진이 하나. 아, 잘 먹었어요 이거. 자, 아, 초풍 죽음은 다크다가 만약에 걸렸으면, 네, 걸렸으면 2대 1입니다. 자, 뒤로 빠지고요. 자, 뒤로 빠지고요. 오. 벽 근방에서 이제. 아, 빠졌습니다. 아, 근데 왜, 예, 부르지 않을까요, 미겔을? 아니, 그니까, 밥을. 밥을 좀 부를 것도 한데요. 미겔 나오면 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자, 2타, 3타, 4타. 아, 이거, 근데, 못 때렸어요. 무릎 선수가 지금은 못 때렸기 때문에, 예, 살았습니다. 시간상. 네. 어? 지금부터 데미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힘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어? 긁어 주고, 잡기! 패턴 좋아요! 데미지 아니고요. 바로 막아주고, 아, 시간이 5초! 4초 남죠? 2초! 나락하는 척! 아! 나락박았어! 나락! 나 전 나락하는 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락해버렸어요! 나락해버렸어요! 2대1입니다! 와! 자, 이거! 최준이 4강 갑니까? 이기면 4강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이기면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고 싶다! 가는 거 뭐! 4강! 아우, 무릎! 아, 실수! 자, 무릎 실수! 어, 철퍼란타! 자, 2타 바운드 좋습니다! 좋아요. 4강 패턴 좋아요. 하단 자, 좋아요. 하단 어퍼.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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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기 풀고요. 레이지 모드. 자. 바꿔주고 이후에. 몰라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몰라. 아직 네. 모르는데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어. 알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요? 제주도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미구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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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미구엘이 왜? 너무 잘 긁어! 너무 잘 긁어! 너무 잘 긁어! 미구엘이 뭐예요? 복권 긁듯이 긁고 있어요! 자! 야야! 가지 말라고 지금 머리 끄대기를 잡고! 외로워 왜? 가르냐 말냐! 나를 가자! 나 집에 가! 가자! 문아리 앞으로 가라니까 자기! 짜발로! 마무리되는 세인트! 세인트 4강 갑니다! 아 4강! 무릎을 꺾고 4강 갔어요. 아, 무릎을 꺾었다는 점. 그렇습니다. 아, 물론 무릎에서 뭐 탈락한 건 아닙니다만. 네. 뭐 결승 다운, 뭐 전 시즌 우승자와 3위 싸움 다운. 네. 쫄깃한 경기였어요. 아, 지금 판도 잘했습니다만, 그 전판에 9라운드 뺏기고 그걸 역전하던 게 그렇죠.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서. 네. 아, 4세트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무릎 베제민스 선수를 꺾고 가장 먼저 조 1위로 세인트 최준 선수는 4강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김부현 선수,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와 아쉽게 패배했던 쿠단스 손병문 선수가 패자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거기서 승리한 선수가 바로 무릎 베제민 선수와 최종전에서 네? 맞붙게 됩니다. 정말 힘겨운 경기들이 예상이 되네요. 아, 정말 힘겹네요. 네. 하지만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조금 더 뭐 쉬고 싶을 게 사실일 거고요.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패자죠.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이제 탈락이기 때문에 네. 김부현 선수, 손흥민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패자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2 8강 A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